여기서 잘 돼야지.
Oh.
Thank you.
이거 오설이고요. 네. 허파 염통. 요거는 애기뽀. 막창. 막창. 간. 요거는 돼지머리. 이게 다 돼지머리예요. 요거는 혓바닥. 요거는 귀. 요거 편육이에요. 편육. 편육은 그거 하나에 얼마예요? 요거 5,000원이에요. 그거는 껍데기. 요거 3,500원이에요. 1kg에. 내장, 네, 그렇죠. 내장, 순대. 예. 네. 내장은 뭐 이렇게 많이 사가시고. 또 순대국 하시는 분들은 예. 머리하고, 뭐 예. 오소리하고 이렇게 또 많이 사가시고. 이거는 소창이네? 그럼요. 소창이죠. 예. 네. 소창은 어떻게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순대요? 예. 네. 이거 다 삶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건 다 삶으시고. 네. 그냥 다시 먹어도 돼. 아니, 아니 안 삶아도 돼. 안 삶아도 돼.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럼요. 다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먹게 두근 두근만 한 그릇 6,000원이요? 네. 먹는데 두근만 딱지래? 아니요. 그 바로 얼마 큰지 몰랐어요. 요게 14,000원 하지. 14,000원이요? 네. 그리고 요거 드리고 오소리. 오소리는 저 앞에 거 5,000원. 예. 네. 작은 거는 4,000원. 아니, 아니. 네. 얘도 그냥 먹어요? 손질 다 안 하고요? 그럼요. 그냥 먹어도 돼요. 아, 그 오소리 두 개 주시는데요. 네. 그거는 진공 포장해 주시면 안 돼요? 응, 같이 진공. 아, 오소리만 두 개? 응, 오소리만 두 개. 잠깐만. 또 염통. 응. 염통은 요거. 허파 염통. 그거 이렇게 달 얼마예요? 3,000원. 그렇게. 응. 네, 그거 드려요. 이렇게. 이거 다 지금 그냥 드셔도 돼요. 다 금방 아침에 삶은 거라서. 네. 오소리만 진공해 드려요. 네. 오소리만. 네. 요거 만 원. 요거 14,000원. 24,000원. 27,000원. 27,000원. 응. 얘 조금만 더 주고 3만 원. 아, 네. 너무 유명했어요, 이거. 맛있으니까. 저 마무리 있는 데서 자전거 타고 왔어요. 아이고, 빨리 소리셨네. 운동 많이 하셨네. 오소리만두, 온 시장 가면 오소리만두 3만 원이거든. 네, 이게 한 접시에 15,000원 파니까 음식점에서. 근데 이게 지금 두 접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5,000원. 네. 싸네. 그럼요.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근데 우리 동네니까 싸게 안 팔아서. 네. 봄에? 봄에 까시니까. 예예 예, 맞아요. 예. 꽤 많이들 시키시더라고. 왜냐면 이게 마땅하게 그쵸. 지방에 사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오시. 끝나야 이제 뭐가 되는데. 예. 그러면 조금 조금 기다릴게요. 아니요. 어차피 옷을 입는 것도 하나 따라올 거고 옷을 이. 네. 하나? 제가 네. 무슨 음주? 응? 네, 맞아요. 네. 저기, 가만, 가주세요. 예. 네, 여기다가 4개 국물 4개 떠주십시오.
된 거죠? 같이 놓을게요. 누가 놓다 말아? 네네네. 미쓰시게 뒤에 계시네. 미쓰시게 아, 누가 또. 먹고 가고. 하나 도장. 오늘 오시려는 생각지도 않아요.
언제 오실라고? 네, 더 더 잡더라고. 언니? 어디 기는 거야? 응? 7일 날 올까요? 정신이 없으시네. 저 돈 드렸는데. 순대만. 순대만 가져가셔. 저 50만 원 드렸는데. 얘가 더 잘 드렸다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왜? 안 되는 거야? 아, 테이크아웃? 오케이. 주간? 나. 그럼 뭐? 주간? 오케이. 순대만 있어요, 가져가셔. 네, 가져가. 6시면 끝나. 6시 반? 6시? 6시 반? 6시 반? 브랜드. 브랜드지? 소금이야. 맛있나? 아니 무슨 소리 드세요? 사람 먹나? 맛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네. 여기도 백반. 맛 좀 보려고 한번 백반. 이야, 이거 할머니 소문나가지고 그냥 엄청 손님이 많으시네. 내가 이게 알바예요. 있다고 호주 놈이 연락이 왔어. 어, 호주에서 그 뒤에 와서 찍은 사람들이 전에 크게 상관없죠. 요즘 누구 가세요? 그럼 일, 원래는 했었는데 꽤 잘 오더라고요. 아, 이게 말린 거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름만 또 보자. 네. 아니야, 이거 찢어줘서 안 돼? 이런 거 많아. 그래도 쉬우지. 조금 있어, 아직 완전치가 않아. 예? 좀 더 주세요. 아, 툭툭 치고 아주 그냥 툭툭 하고. 지금 잡쓰냐고. 지금 잡쓰? 맛있어요? 네, 가져가. 야, 순대가 왜 이렇게?
6시까지 끝났어.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갔다가 아유 떨어졌다고 하고 그게 더 이상은 안 팔려. 그것만. 유튜브가 밋밋해. 한 개만 먹을게요. 오늘 세트 데콜. 이거. 뭘 몰라가지고 그냥 손님만 시킬 때 너무 멘트가. 잘못 드셨는데. 아니 맞아. 색조신 베이지나. 아이고. 너만 안 되겠다. 많이 드리는 순대 아니야. 없었어. 5천 원은 다 보내주는데 글쎄 7만 4천 원. 부부인 척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한대. 그러면서 7만 4천 원어치를 계좌 이체 한번 했어. 그래서 믿었지. 근데 두 번째를 안 줘? 그럼 지금 가서 팔아서 걷나 보다. 아프냐.
어, 여기 진짜 향미워. 옛날에 젊었을 때 저긴데 그냥 여긴 다운 거 좀 이따 드리면 되죠? 따서 이렇게 해놓으면
만 원짜리도 있고 만 오천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야채도 그렇고요. 오징어 다리하고. 저기 준비가 돼. 아, 뭐 다 있지. 고사 지내고 나서 이거는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 어느 정도로 다 익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다 익었으니까 잘라 먹으면 돼. 네. 삶아갖고 그냥 순대국처럼 해서 먹으면 돼. 네. 잘 먹어. 이게 잘 생겼어. 앞에 거 할까, 그냥? 네. 아, 여기 젓가락 써야 돼. 머리 이게 진짜 잘생겼어. 이거 찍어야 돼. 여기서 밥해서 봐봐요. 하하 하잖아요. 웃잖아. 아 예. 아. 선생님한테 바람이. 선동력이에요.
이건 대패 드릴게. 소금으로 씻어야지 이거 깨끗해져. 냄새가 안 나고. 아. 이미 다 그렇게 이거 해가지고 또 예. 다시 이제 또 헹궈야 돼. 이거. 아, 예. 예. 아, 이게 제일 많이 가는 거 예. 이건 다 아니요. 저건 오소리 감투 밥통 방금 넣은 거. 밥통 이제 다 됐어.
저거 잡아줘야지. 그렇지. 잘하지 내가. 다 썰어놨습니다. 내장국밥을 좋아하시구나. 촬영을 해야지. 김치가. 김치가 틀릴까?
1인분 뭐 잡숫고 갈 거예요? 네. 네. 통통해? 오늘 처음 왔어요? 네. 섞어줄까요? 네. 드릴까요? 예, 예, 섞어주세요. 너무 맛있거든요. 아, 맛있겠다. 90만 원에 장사 잘 되는구만. 그 집이, 그 집이 수정 식당이야?
깔끔해야지. 아, 근데 이거